구란에서 44번째 텍스트입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의식적인 주의를 동반하는 졸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 의식적인 주의를 동반하는 졸음의 공격. 자기가 어떤 졸음, 자기가 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의식적인 주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적인 주의를 동반하는 졸음일 수도 있겠죠. 항상 이 지금 페르난도 페수아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 작중의 인물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무기력에 시달리고 우울증 때문에 거의 매일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졸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자, 졸음처럼 모호한 것이 공격이란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여러분 그쵸? 졸음이라는 게 우리를 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은유도 있고요. 네. 앉아 있을 때와 같은 상태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넋을 놓고 걸어갈 때 이럴 때는 자신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죠. 이때 나의 의식은 분명히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몸이 휴식을 취할 때처럼 무기력하다. 여러분 지금 계속 지금 40번대 텍스트들 41번, 42번, 43번 텍스트들의 지금 핵심어는 이겁니다. 이거 바로 무기력이죠.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은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떤 아무런 활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상태. 방향에서 걸어오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해인을 알아채도 피하지 못할 정도다. 어쩌다가 나와 마주친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면 나는 몇 마디 말로 대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답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울증 알아본 사람이면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유령처럼 배회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 때 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울증 환자들 같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디론가 정처 없이 그냥 나가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산책도 아니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해서 나가 보면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유령처럼 느껴지는 거죠. 참 이상한 심리 상태에 빠집니다. 저도 지독한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구도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온전한 전체로서의 나의 의지뿐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속한 부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태이죠. 물론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원할 수도 없으리라.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솔직한 자신의 지금 우울 상태의 표시입니다. 네? 자, 생각할 수도, 그렇죠? 사고, 느낄 수도, 감정, 원할 수도 없으리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다운되는 거. 참 정확한 이게 지금 묘사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대한 참 정확한 묘사입니다. 아주 처절한 묘사입니다. 그런데도 걷고 길을 가고 떠돌아 다닌다. 나의 움직임 중 나의 정지된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상태일 때도요, 여러분, 사실은 그 우울 상태는 자기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건데, 참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사회생활을 나중에 못하게 될 정도인데,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은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말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아무것도 욕망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것에 더해서, 자기의 무가 그래도, 작게나마 이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존심과 자의식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고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작품의 주인공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걸로 나오지 않지만 작가 자신은 정말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 이런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가 사실 굉장히 고백 채로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넋이 빠진 상태는 눕거나 비스듬히 기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편안할지 몰라도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차라리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넋이 빠진 상태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자신이 거리를 걷고 있으니까 그런 텅 빈 영혼의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마치 무기력에 취한 상태라고나 할까? 취했을 때 취한 즐거움이 없는 상태다.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이다. 살아있는 죽음이다. 네, 진짜 그야말로 우울의 상태를 정말 처절하게 표현한 최고의 네, 그 텍스트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그런 상태인 건데, 네. 그쵸? 그 다음에 45번째 텍스트예요. 읽고 꿈을 꾸고 글쓰기를 생각하면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교양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거죠. 책 읽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삶. 그다음에 아주 조용한 상태의 삶, 그 자신의 감정에 평정이 있는 삶을 굉장히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어찌나 조용히 흐르는지 권태에 빠질 것 같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 권태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삶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활발한 삶을 원하고요. 과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이런 삶을 살되 감정에 대한 생각,
기억과 생각에 대한 감정 그 속에서만 산다면 조금 더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어떤 환경 고립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삶이 조금 더 그거죠? 그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도 생각하는 거겠죠? 꽃들에 둘러싸인 탁한 호수처럼 태양 아래 금빛으로 고여 있다면 여러분 아주 조용하게 꽃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상적인 여러분 그렇죠? 남성분들 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그 어떤 복잡한 그런 인간 관계들을 떠나서 좀 고립된 곳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결혼하셨으면은 그 만약에 고립을 자기 혼자 택한다게 된다면 그나마 그 양육이라든지 아이들 뭐 교육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립된 곳에서 자기의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죠.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도요. 인생에 아무것도 인생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고결한 영혼을 그림자 안에 지닌다면 꽃잎에 앉은 먼지처럼 오후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저물역의 무기력을 따라 내려앉아 더 큰 것들 사이에 묻힌다면 이것도 굉장히 동양 사상을 연상하게 하네요. 네. 어떤 그런 욕심이 없는 삶, 부유하는 삶, 자유롭게 떠드는 삶 이런 거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도 슬픔도 없이 명료한 이해만 갖고 빛나는 태양과 머나먼 별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 원하지도 그 이상 갖지도 그 이상 되지도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루기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소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소원 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조적이죠. 좀 약간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고 싶고 그러한 관조를 할 수 있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근데 자기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처절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굶주린 자의 음악, 맹인의 노래, 이름 없는 길손의 유골, 진도 목적지도 없이 사막을 떠도는 낙타 행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떤 굶주린 자의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시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니 굶주린 자의 음악, 맹인의 노래 이런 것들, 이름 없는 길손의 유골.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뭐랄까 그 굶주린 자의 음악이나 맹인의 노래 이런 것도 보면 그다지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구걸하는 데 쓴다든지 뭐 이 정도. 된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고 싶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 없는 길손의 유골을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어떻게 뭐죠 그 어떤 그냥 그야말로 떠돌다가 예. 어떠한 욕심도 없고 뭐 남겨짐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유골로서만 남아있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존재의 존재,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는 진짜 평범함의 비범함을 항상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 짐도 목격도 없이 사막을 떠도는 낙타 행렬 같지. 그야말로 어떤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네요. 이분의 지금 작품이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목적성. 우리는 근데 우리 같이 좀 약간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의 지금 우리 경제적 성장을 이룬 우리들에게는 강한 목적성, 그 다음에 결과주의가 기본이잖아요.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행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하고 나서 결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반기를 드는 그런 존재의 목소리. 굉장히 현대 산업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자신의 전 존재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숙고하는 그러한 분위기니까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도의 어떤 인식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그냥 우리들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 되게 한심하다. 뭐 아무것도 추구하는 것도 없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생 자체가 맹목인데,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는다든지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심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보일 텐데.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도 처절하게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어떤 인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46번째 텍스트부터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구입해 주셔서 구입을 하신 후에 여러분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석과 이 해석, 저의 해석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책 자체가 굉장히 좋은 텍스트고요. 사실은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지만 세계적 문학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명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못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